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에서 소방당국은 밤사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소방 인력만 500여 명으로 모두 6차례에 걸친 구조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규모는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입니다. 인명피해 규모로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화재 참사입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만 대다수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사우나 안으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고장난 채 다친 2층 슬라이딩 도어 앞에서 11명이 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6시 반부터 추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제천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금 뒤인 오전 9시 반부터 합동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